스플렛 라이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긁어올 건데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줄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있어요. 그리고 RH는 레코드 하이, AH는 에버리지 하이, DM은 데일리 민, AL은 에버리지 로우, RL은 레코드 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시의 온도, 기상 온도를 이제 정리한 것이고,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파이썬 파일에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PLT로 불러 들어왔고요. 이렇게 샵 표시한 거는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open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data.txt 파일, txt 파일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이제 경로 같은 거는 쓰지 않고 그냥 파일명만 써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 파일을 전부 다그 읽어줬습니다. 이거 이 read lines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모든 거를 읽어서 그 리스트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B라는 리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각각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따라 해보면요. 그래서 data.txt 파일을 읽고, A는 그냥 이제 읽어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read lines 하면은 A, B를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A, B로 해야겠죠?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서 백슬래시 N은 이제 한 줄을 띄우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을 따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잘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약간의 손, 어, 어, 좀 작업이 필요하지만 RH, AH, DM, AL, RL에 대해서 각각을 다 이제 저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뭐좀더 어드밴스드된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뭐좀그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방법을 쓰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사실 숫자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파이썬에서는 1이 두 번째를 뜻합니다. 그래서 0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1부터 B의 길이만큼 하는데, 길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사실은 길이의 바로 전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부터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9까지만 합니다. 1부터 9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모든 줄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emp라는 이제 엘리먼트를 만드는데, 그 각각의 줄그 bi라고 i 번째 리스트 엘리먼트를 스플릿합니다. 이게 쪼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 실행하는 건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RH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AH, DM, AL, R 모두 이렇게 각각이 다 저장이 됐습니다. 각각 리스트로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스플릿이라는 거는 그래서 스트링이 뭐 이런 식으로 뭐 A, B, C, D 이렇게 띄어져 있는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 스트링을 스플릿하게 되면 리스트로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A, B, C, D. 그래서 이게 이거죠. 근데 이건 다섯 개니까 뭐 2까지 했다고 치면은 2까지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템프라고 놔뒀고, 템프에 첫 번째 거를 RH에 덧붙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AH, 이거는 DM, 여기는 AL, 그리고 이거는 RL에 다 각각이 다 덧붙였다는 겁니다. 덧붙이면은 이제 그첫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을 맨 처음에 덧붙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각각을 순차적으로 덧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를 숫자로 다 바꿀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RH를 아까 보니까 스트링이었잖아요. 전부 다그다 스트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러트 그러니까 플러팅 넘버로 다 실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임의로 그냥 집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작업이었고 이제 plt.figure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matplotlib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lt.plot 하는데 months가 x축이고 y축은 rh 그리고 레이블은 레코드 하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레이블. 그리고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AH 여기서 바뀐 거는 AH와 레이블만 바뀐 거죠. 그리고 DM, AL, RL 각각 레이블이 데일리 민, 에버리지 로우, 레코드 로우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레이블을 이제 출력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X 레이블은 X축 레이블을 먼스로 사이즈 18이라고 한 거는 18 폰트 사이즈가 18이라는 거고요. Y축은 템퍼러처 도씨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달러 표시를 하는 거는 이제 수식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첨자로 쓰겠다는 거. 서클 이제 백슬래시 CIRC는 동그라미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18이고요. save figu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test.png라는 파일로 dpi 300으로 저장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를 png만 하는 게 아니라 pdf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행을 하면은 이제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그려졌는데요. 보면은 그림 그린 거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months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X 레이블에서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temperature.c는 여기서 Y 레이블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18이니까 좀 다른 것보다 큰거 같죠? 그리고 months는 이제 January, February 이런 것들은 우리가 months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제공을 했는데 여기서 X축을 이제 months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matplotlib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RH, AH, DM, AL, RL 다 이게 숫자니까 이게 숫자로 이제 Y축은 숫자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레전드 이거가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여기서는 지금 사실 matplotlib에서 알아서 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컬러를 이제 줄 수도 있고 라인 위스도 조절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차차 이제 매트플라이브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간단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매트플라이브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